바르게 해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죠. 바르게 알고 예방하면 찾아오는 행복. 치매 없는 노년. 지금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매 안심센터 앞에 대기한 대형 버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쉼터 어르신들이랑 화북 안심날, 치매 안심날 어르신들 모시고 문화관람 가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차창밖 거리 풍경마저 반가운데요. 친구들과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마음은 설레고 즐겁습니다. 아, 막 좋아요. 날아갈 듯해요. 주위에 많은 나이 드신 그 벗들이 많이 가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마음이 좀 많이 좀 우울증이 심해 나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달려 도착한 곳은 제주동부에 자리한 공연장.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답니다. 공연장엔 벌써 관객들이 꽉 찼는데 어르신들 얼굴에도 기대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멋진 서커스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공연 관람을 위한 나들이는 단조로운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활력이 됩니다. 당연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높은 만큼 제주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올해 두 번의 나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은 그냥 싹 날아가고 자꾸 이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기분도 전부 다 화끈하게 좋아지고 한 두 번, 1년에 한 두 번씩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제주시 화북마을. 이곳 주공아파트 3단지에는 특별한 명패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 안심 마을임을 알리는 것인데요. 치매 안심센터가 지정한 이곳에서는 치매 바로 알기, 예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네, 삼촌.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책에. 예. 치매 관련한 책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거는 그냥. 예. 잘 먹고다. 그 치매 그 우리 안심 마을 지정돼 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그 책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한 권씩 드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제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비치했습니다. 치매를 바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치매 예방 체조도 보여주시는데요. 교육을 통해 걷기 말고 이런 좋은 운동법이 있는 것도 알게 됐답니다. 치매 예방 탱고. 아, 치매 예방 탱고예요? 응. 그럼 언제 배우신 거예요? 아이, 저참에 그 교육할 때 배웠는데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그 걸어다니는 것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부엌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조를 나눠 직접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일상을 보내는 것도 치매 예방법입니다. 운동도 되고 많이 됩니다. 아장도 놀기도 하고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방 교육.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육을 해주니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바랍니다.
이번엔 치매 안심센터가 마련한 치매 극복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날씨 좋은 날 모처럼 자연 속을 걸으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도 놀이처럼 즐겁게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 오늘은요 뭐 간단한 체조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 몸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길게 걷는 분도 있고 좀 작게 걸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치매에 관련된 뭐 퀴즈도 하고 서로 치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바른 걷기 자세부터 알아볼까요?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시면서 어깨가슴도 쫙 펴고 그렇게 걸으시면 걷기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5, 6, 7, 8 손으로 가볍게 온몸을 두드리며 즐겁게 긴장 풀기. 특히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은 본격적인 걷기 운동 전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드디어 출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즐겁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치매를 극복하는 기본은 갖춘 셈입니다. 좋아, 좋아. 아이고요. 아주 좋아. 행복하고 걷는 게 너무 좋아요. 치매 교육받으러 갔다가 보니까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서예를 하고 있는 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부부가 오게 됐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행복도 하고 날씨도 좋고 몸이 건강하니까 좋은 거죠. 한자 없어, 한자 없어, 한자 없어, 한자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나는 걱정했다. 아니 올라가는 내려가는 길은 잘 가. 잘 가. 오르는 거를 내가 조금. 지팡이 잘 짚었어. 네, 갖고 왔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지하며 걸을 수 있는 오늘이 있어 어르신은 정말 고맙습니다. 재작년에 자꾸 깜빡깜빡 잃어버려 놓으니까 저기 치매인가 싶어서 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연락이 왔더라고. 교육 받으려느냐고. 그래서 흔쾌히 해고서 작년부터 하면서 요가도 하고 웃음 치료도 하고 민요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올 상반기 지금 하반기 세 번 지금 하는데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었는데 이제는 잘 걸어요. 이제 빨리 쫓아가지는 못해서 그렇지. 너무 고마워요. 행복하게 걷다 보니 중간에 마련된 퀴즈 쉼터에 도착했네요. 이쪽 보면은요, 저희 치매 관련해가지고 OX 퀴즈가 있어요. 치매에 관해서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지, 치매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이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제 나이에 벌써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직 엄마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일찍 관심 갖고 하는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없는 100세 시대를 만드는 것이죠. 치매를 바로 알고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도 실천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황혼길. 진정한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되잖아요. 함께 걸으며 건강과 행복을 지켜야겠죠. 여러 시 걸어야 걷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몇 분의 일도 못 걸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걷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치매를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나이 드니까 네. 이것저것 또 좀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참석도 하고 이러려고 항상 이렇게 좀 소외돼 갖고 좀 안 참석하는 편인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미리 예방하고 즐겁게 실천하면 치매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매 없는 삶의 희망 함께 걸으며 만들어 보세요.